좋은 사람과 호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. 타인을 잘 맞춰주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강박적 배려는 누군가는 감사히 여기지만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만만하게 보고 이용합니다.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호구가 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. 나는 왜 강박적으로 남을 배려하게 되었을까? 어른스럽다는 말이 칭찬일까요?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,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은 나의 욕구보다 남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런 사람은 스스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.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 거 알지?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 희생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의 빚을 집니다.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지만 누구 하나 행복해질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.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마인드셋. 결국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생각을 짧게, 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.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한 건 알지만 그것만으로 합격이 가능할까요? 여기에 수많은 우연이 숨어 있습니다. 그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으며 내가 배웠던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. 아무리 노력했어도 이런 우연들 중 하나라도 당신을 돕지 않았다면 합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.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심리 연습. 죄책감과 수치심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. 상대에게 할 말과 나에게 할 말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죠. 말끝마다 죄송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꾸물거림에서 탈출해야 합니다. 당신의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몸짱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운동복 사기, 운동복 입기, 집 밖에 나가기와 같은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. 상담 심리 전문가 함광성님의 책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몸과 마음의 균형 잘 잡으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. 꿈꾸는 한약사 TV 김경순입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